오늘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킨더뮤직의 Bubbles on Me라는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노래는 노래 제목 Bubbles on Me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런 비눗방울 같은 방울들이 내 몸에 이렇게 닿으면서 톡톡톡톡 터지는 그런 느낌의 아주 예쁜 노래예요. 약간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세탁기 뽀글뽀글 세탁기 선전에 나오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자 그것과 뭐 완전 다른 곡이고요. 우리 킨더뮤직의 아주 대표적인 또 곡이기도 해요. 자, 이 활동은 원래 킨더뮤직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 건반 교육을 하기 전에 킨더뮤직에서 건반을 배우지는 않지만 손모양을 이렇게 버블을 살짝 가볍게 이렇게 쥔 것처럼 하는 이런 손모양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중에 그 거품, 비누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꽉 쥐지 않고 살짝살짝 우리 계란 쥐듯이라고 예전에 배웠었죠. 이렇게 잡아보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하는 활동에서도 활용하는 곡이기도 한데요. 우리 아이랑 집에서 한번 거품, 비누 거품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. 함께 욕조에서 목욕하면서 이 노래를 틀어놓으셔도 굉장히 좋고요. 또 아니면 아이 욕조에 앉혀놓고 엄마가 버블건 같은 걸로 이렇게 비누 거품 뿌려주시면서 아이가 비누 거품을 이렇게 잡아보면서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도 해보시고요. 비누 거품이 어디로 갔지? 우리 승현이 어깨 위에 올라갔네. 우리 승현이 머리 위에 올라갔네. 코 위에 올라갔어. 하면서 뭐 bubbles on your nose 이렇게 만약에 영어 표현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같이 하셔도 되게 재미있을 그럴 곡이기도 합니다. 노래 잘 들어보시면 뻑뻑하는 이렇게 버블이 터지는 소리들 효과음으로 계속 들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목욕 시간에 어머님들 틀어놓으시고 활용하셔도 너무너무 예쁜 곡이라서 소개해드려요. 제가 이 노래 링크는 요 설명글 밑에 같이 링크를 넣어드렸으니까 그 링크 따라가셔서 오리지널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아이랑 또 즐겁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. 자, 킨더뮤직 즐거운 버블 송미 시간 되어보시기 바랍니다.